즉 BDI 지수가 15% 빠지니까 주가도 15%가 빠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패노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 주요 이슈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 영상으로 예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동시호가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1%대의 하락 흐름들 낙폭을 조금 줄여주고는 있네요. 2% 하락으로 동시호가 들어갔는데 현재 동시호가에서는 1%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낙폭을 좀 줄여주고는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패노션이 오늘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8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이제 음봉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뭐 수급에 있겠죠. 아무리 악재가 있어도 파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데,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도가 많기 때문에 또는 매수가 약하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어떤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물론 시장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기관의 매도가 눈에 띄게 늘었다라는 점이 되겠죠. 연기금을 비롯한 투신들은 계속해서 팔고 그 부분의 일정 부분은 외국인들이 받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받는 형태 속에서 기관의 매도가 지금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전에 들어왔던 외국인들도 사실 물려버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 모으면서 뭐 어떠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기다렸다가 털고 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매도 물량 거의 없죠. 어제도 매수를 했고 하락 흐름에서 음봉에서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반등 한번 나오면 팔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관이 왜 이렇게 팔아제끼는가 라고 해서 보면 결국에는 이제 BDI 지수의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패노션이 이제 벌크 선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BDI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운임료나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BDI 지수가 4200포인트에서 3600포인트까지 빠졌던 부분들이 최근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BDI 지수가 15%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고점 대비 15%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8400원까지 찍었던 패노션의 주가가 7200원까지 내려왔잖아요. 정확히 한 1200원 정도? 1200원 정도가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이 퍼센테이지도 15% 정도가 됩니다. 즉 BDI 지수가 15% 빠지니까 주가도 15%가 빠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BDI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반등 없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예상과 다른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패노션의 어떤 중요한 지지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탈이 됐다라는 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냐면 이전에 7450원짜리가 어떤 이제 기술적인 지지 구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적어도 이 안에서는 어떤 양봉이 좀 떠줘야 되거든요. 어떤 저가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면서 양봉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최근의 흐름에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저점 영역, 기술적인 바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반등 한번 없이 밀려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생겼고, 그래서 어제 이탈이 됐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버렸어요. BDI 지수도 좀 더 떨어졌고, 그래서 사실상 하방이 열려버렸습니다. 물론 어제 깨졌기 때문에 목요일, 오늘, 내일, 금요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그 안에 다시 한 번 더 7450원 위로 올려놓는다라고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3일 이내에 다시 회복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은, 만약 그 기간 안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패노션의 어떤 주가 자체 힘이 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방향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패노션이 이렇게 꾸준히 올라왔거든요.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이면서 꾸준히 올라왔는데, 이 흐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중요한 변곡점에
지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뭐 내일 확인했을 때 반등이 나왔다거나 내일 모레 또 반등이 나, 뭐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면 거기에 맞춰서 주가 또한 역시나 어느 정도 반등 흐름들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전 가격 수준으로 회복은 사실상 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저점은 낮아지고 있고 고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형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올라서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좀 어렵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이번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양봉을 만들어주고 다시 좀 반등 흐름들을 보여준다면 그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의 뭐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BDI 지수나 이런 것들이 뭐또 올라간다면 주가도 뭐 자연스럽게 반등이 나올 텐데요. 3000대 이상에 머물러 있는 이런 이제 BDI 지수 속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치 이런 것들도 존재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가의 어떤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3분기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데 이 종목을 사주는 사람은 점차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실적은 좋다 좋다 하는데 주가는 반대로 좀 빠지는 형태, 힘이 빠지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후에 이 낙폭에 따른 반등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전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한 8,000원대 언저리까지도 반등이 이런 형식이 나온다면 그때는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하락폭을 더 확대해서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이건 이제 하락 추세로 가는 거거든요.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지만은 반등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좀 제한적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HMM이나 이런 종목 보면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이제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때 정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죠. 하락 반등,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라가지 않아서 이게 떨어지는 건 아니죠. 운임 지수는 상승하고 있지만 주가는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팬오션도 이런 이제 형태로 향후 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걱정돼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팬오션의 어떤 가격 구간이 한 이런 정도에 있다라고 봐요. 한번 보시면은 이제 HMM이 이전에 이렇게 쌍봉을 찍는데 이 봉이 이전 고점에 비해서 낮죠. 고점을 하나 찍고 다시 반등을 주는데 이번 고점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낮고 저점이 깨지니까 이제 하방이 쭉 열리는데 이제 반등이 주면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 주고 또 밀려버리죠. 여기 또 깨지면 또 내려가게 되고 이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이게 또 돌리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팬오션도 저런 형태의 흐름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 고점 하나 여기서 반등 주는데 상대적으로 고점이 낮죠. 그럼 하방이 열려버린 거거든요.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워진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은, 뭐, 8일 연속 하락에 따른 어떤 이제 뭐, 반등? 이런 부분들,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양봉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양봉 하나 뜰 때까지는, 어떤 반등을 기대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BDI 지수 상승에, 팬오션의 주가의 어떤 상승도 달려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팬오션도 이제 양봉이 하나 좀 뜨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기는 하겠지만 이전 수준까지는 좀 어려울 거고 한 8,000원대 정도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이 하락의 어떤 대응보다는 반등을 한번 좀 기다렸다가 그 반등에서 좀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어나가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반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양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외국인들도 사실 최근에 엄청나게 들어와서 지금 물려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뭐한 100만 주를 사들였네요. 장막판에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장막판에 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사들였어요. 얘네들도 뭔가 굉장히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해서 얘네들도 어느 정도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팔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차후에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들도 지금 물려있는 상황에서 계속 쓸어담고 있는데, 이러다 반등 한번 나오면 그거 이용해서 탈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팔기 위해서라도 한번 어떻게든 반등의 그런 이제 흐름들은 좀 찾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놈의 연기금들은 평생 가도 도움이 안 돼요. 투시당. 이 기관 놈의 새끼.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의 하락은 연기금과 어떤 투신의 매도, 매도의 이유는 BDI 지수의 하락이 원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BDI 지수 빠진 만큼 주가도 빠졌기에, 반대로 BDI 지수가 올라오면 주가도 그만큼 반등을 좀볼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 부분의 상승이 주가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회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 수준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회를 어떤 대응의 차원에서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그런 상황들이 연속되고 있는데, 아직 이번 주뭐 내일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또 하락폭이 큰 만큼, 이전에도 그렇지만은 하락폭이 큰 만큼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그 반등 흐름들 속에서 다시 한번더 어떤 이제 패노션의 반등의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양봉이 없기에 어떠한 기준이나 포인트를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양봉이라도 하나 좀 뜨면서 흐름들이 나와야 어떤 반등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는 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양봉이 없기 때문에, 양봉은 매수세입니다. 지금 음봉이 나온다는 건 매도가 강하다는 거고, 매수세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반전의 시그널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양봉이라도 하나가 떠준다면,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네, 양봉이 들어오네 하면서 이런 반전형 캔들에 대한 어떤 흐름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더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갖기가 더 좋은 거죠. 근데 음봉만 나올 뿐 양봉이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요. 내일은 어찌됐든 양봉 하나 좀 뜨면서 어떤 반등의 좀 신호탄, 시발점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한번 기대해 봐야 될것 같고요. 이상 뭐 AP 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마감된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시황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이제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락하면 또 하락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 댓글 리딩을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주식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마주 검색기 클릭하시면은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PC 버전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설치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주 검색기는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볼수 있게 해주고요. 그날 급등하는 테마가 무엇인지를 빠르게 캐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그날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